Let's go now. 새해 첫째 주는 우리 부부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결혼 7주년을 맞았다. SNS를 보면 많은 이들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 여행, 명품 선물을 하던데 우리에게는 그저 다른 세계 이야기다. 지난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명품은커녕 제대로 된 옷 한 벌이나 화장품을 사주지도 못했다. 둘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하다는 이유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내는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다. 지난 7년간 우리는 4번의 이사를 했다. 살인적인 월세의 영국에서 우리는 처음 시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했고 두 번째 집은 남들과 함께 집을 쉐어했다. 우리는 여전히 월세로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이사를 준비 중이다. 내 집 없이 자이든 타이든 계속 이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난 늘 아내에게 미안할 마음이다. 아내는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내 귀가 꺾일 만한 말을 한 적이 없다. 최근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8년 전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만났다.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한 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아내를 따라다녔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대학원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던 아내에게 난 청혼했다. 난 당시 직장은 있었으나 집도 절도 차도 없고 가진 건 빚밖에 없었다. 아내를 처음 만나기 전 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쥐꼬리 월급을 받으며 쉐어하우스를 옮겨 다니며 살았었다. 10명이 넘게 사는 쉐어하우스에 살기도 했다. 사회 초년생 때 워낙 경제관념이 없어서 나에게 생긴 신용액수가 내 재산이라고 착각했다.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졌고 언제부턴가 나는 카드값을 갚지 못하기 시작해 그 유명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난 신용불량자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쯤 아내를 만났다. 나의 이런 사정들을 아내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연애할 때도 아내가 주로 돈을 썼다. 다른 이들과 만나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안 보이게 내 손에 카드를 쥐어주던 아내였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아내는 연애 기간 동안 항상 큰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 아마 그렇게 내 자신감과 용기가 자라서 아무리 가진 건 없더라도 무모하게 청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혼할 돈도 없었던 나였지만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야 하는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한국에 돌아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만 결혼해서 영국에 살자는 내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다. 우리는 영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고 얼마 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는 발품 팔아 스스로 영국 내 할인 아울렛을 돌아다니며 드레스를 준비했고 결혼식은 한국 내 한 신학대학교 강당을 무료로 대여해 혼인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장인 어른께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부터 난 울컥하기 시작해 예식 내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보통은 신부가 많이 울지만 아내가 울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울었다. 소중한 딸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걱정 많이 되시지 않을까? 앞으로 나와 함께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할 아내에게 미안하고 굳이 고된 나를 택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 정말 여러 생각, 마음이 눈물을 흘리게 한 것 같다. 그렇게 나의 거의 대성통곡과 함께 결혼식은 잘 마무리됐다. 원래 결혼식만 마치고 바로 영국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도 보내주셨다. 영국으로 돌아와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집을 쉐어하며 살았다. 우리의 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흘렀다니. 그동안 우리 부부는 사랑스러운 온유와 지유도 만났고 여러가지 힘든 일들을 함께 이겨내며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오고 있다. 요즘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해 녹초가 되어 밤에 잠든 아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든다. 올해 결혼기념일에도 그저 꽃과 카드가 전부이고 일을 시작해 바쁘고 또 이사갈 월세집 알아보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들이지만 시간이 지나 이 순간들도
또 하나의 우리의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한 장의 추억과 기억들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이기에 행복하다. 우리가 힘들게 올라온 오르막길만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풍경이 더 아름다울 것이라 믿는다. 여전히 어려운 이 길 위에서 아내에게 앞으로도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주고 싶다.